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72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결산의 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 결산 절차 정리해볼까요? 결산 예비 절차로 수정 전 시산표 작성합니다. 그리고 결산 본 절차는 기말 수정 분개를 하고요. 그리고 기말 수정 분개 결과가 반영된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합니다. 그리고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요. 그리고 당기 순익 산출해가지고 기초 자본에 더한다 그지? 그래야지만 기말 자본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계정 마감한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결산의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답 찾아볼까요? 시산표 작성이라고만 제시되어 있는데요. 수정 전 시산표라면 결산 예비 절차일 것이고, 수정 후 시산표라면 결산 본 절차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결산 수정 분개, 기말 수정 분개를 말한다. 그지? 결산 본 절차고요. 총계정 원장 마감, 수익 비용 계정 먼저 마감하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마감한다고 했습니다. 요것도 결산 본 절차고요. 재무 상태표 작성, 즉 재무제표 작성 요것도 결산 본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의 제시된 전부 다 정답이 될수 있거나 또는 2, 3, 4번이 정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학 전공하신 분들은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정답 인정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모범 정답 발표를 보니까 올리 3번만 발표가 되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 보기에는요, 시험 출제위원회에서 조금 무리수를 둔것 같고요. 출제자의 개인적 의견에 따라서 그냥 답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출제자는요, 이렇게 해설을 달고 있네요. 시산표 작성, 결산 수정 분개가 결산 예비 절차래요. 그리고 총계정 원장 마감하는 것만 결산 본 절차고, 재무제표 작성하는 건또그 이후에 오는 별도의 절차로 본답니다. 소수파의 학설로 보이고요. 요런 거 우리는 요렇게 정리합시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출제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 쳤다고요. 2번, 3번, 4번 내가 정답으로 했다고 잘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고, 시험 문제 초반에서 1번 또는 2번에서 좀 이상한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간혹 있답니다. 이것처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막 5분, 10분, 15분 시간 잡아먹지 말고 빨리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선택하고 넘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요거 답안을 출제한 분의 의견에 따르면은 뭐라고? 기말 수정 분개가 결산 예비 절차라고, 그러면 우리 실기편 6번 문제를 우리가 결산 문제라고 부르면 안 되고 결산 예비 절차 문제라고 불러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실기편 보면은요, 문제 6번에 다음 분개를 입력하고 결산을 완료하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말 수정 분개 당연히 결산 본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잔소리 할게요. 결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정 전 시산표 작성은 결산 예비 절차다. 그게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결산 절차는 이미 언급드렸으니까 반복 안 할게요. 자, 결산 절차 쭉 제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총계정 원장 마감할 때 수익 비용 계정하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둘 중에 뭐 먼저 마감한다고요? 수익 비용 계정 먼저 마감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수익 비용 계정 먼저 마감한다고? 그거를 마감해야지만 당기 순익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기 순익을 기초 자본에 불러서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런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모범 정답은 3번으로만 발표된 것이다. 무시하자. 문제 2번입니다. 표준용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채무계정에 해당하는 것은 매입채무 뭐다고요? 주된 영업활동으로 우리가 남한테 돈줄 일이 생긴 걸 말하는 것이고, 외상 매입금 계정과 지급업 계정, 이두 가지 계정 과목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문제 3번.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이 경영 활동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의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라고 한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뭐라고요? 남한테 돈 주세요라고 남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받을 돈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동그라미 2번. 기업이 장래에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부채라고 한다. 맞겠지요? 3번. 기업의 부채에서 자본을 차감한 것을 자산이라 한다. 아니죠,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3번이 틀린 지문. 정답 3번입니다. 4번 지문. 자산, 부채, 자본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맞겠지요? 이렇게 정답 판단할 수 있고요. 문제 4번.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은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우리 정리했었다, 그지? 1번 토지.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문제 5번. 다음 거래의 분괴로 오른 것은? 외상 매입금 5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했다. 외상 매입금,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샀나 보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제 외상 매입금, 남한테 줄 돈이다, 그지? 부채입니다. 이제 돈줄 때가 됐나 봅니다. 그러면 뭘로 준다고요? 보통 예금 또는 현금 같은 걸로 줘야 됩니다. 보통 예금으로 주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피 같은 자산이 없어진다, 그지? 보통 예금이 없어지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차변에 뭐가 옵니까? 이제 남한테 빚 갚았으니까 부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기록돼가지고 부채의 감소가 기록돼가지고 없어진다 이겁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변에 보통 예금. 2번이 정답. 문제 6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기업에 있어서 재고자산 무슨 계정 과목? 상품 계정 과목입니다. 제품, 제공품 계정 과목. 자,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이러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는 안 했다, 그지? 그럼 넘어갈 수 있겠다. 4번. 기계장치. 무슨 계정 과목입니까? 영업 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고요. 정답 찾는 거는 큰 어려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2번, 3번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 잠깐 설명해 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제품은요. 제조업 기업에서 우리가 완성한 물건을 말합니다. 제품이란 거는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원재료 사옵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비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경비들을 투입합니다. 그래가지고 멋진 물건을 만들거든요. 그 만들어진 물건을 제품이라고 그럽니다. 상품은 도소매업 하는 상기업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물건을 사와가지고 조금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팔아먹는 그때 참고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제품은 우리가 원재료 사와가지고 멋지게 우리가 직접 만든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둘다 재고 자산에 해당합니다. 도소매업 같은 상기업에 있어서는 상품 계정 한번 쓸 거고요. 제조업 기업에서는 제품 계정 한번 쓸 겁니다. 제공품은요, 제조업 기업에서 원재료 사와가지고, 노무비 경비 투입해가지고 지금 제조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 안 됐어. 반쯤 만든 상태에서 12월 31일 결산일이 도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할수 없이 그 반쯤 만든 상태로 창고에 지금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거를 제공품이라고 부릅니다. 요 계정 과목 또한 우리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판매하려고 지금 생산 활동하고 있다, 그지? 그런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므로 당연히 재고 자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1, 2, 3번은 재고 자산이고요. 4번 기계 장치는 유형 자산 계정 과목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된다. 됐죠? 문제 7번. 다음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운반비, 송호품비, 여비교통비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이다, 그지? 이자 비용은 뭡니까?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에 해당한다. 정답 3번. 문제 8번. 다음의 거래 중 지급업 계정의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자, 봅시다. 1번.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업 이렇게 기록된다, 그죠? 그러면 대변의 지급업 계정에 기입되는 거래가 맞네요. 정답 1번.
2, 3, 4도 참고로 분기 한번 분석해 봅시다. 현금을 빌려주고 차용 증서를 받았다. 돈좀 남아가지고 남한테 돈 빌려줬다 이겁니다. 왜 이자 받아 먹으려고? 그죠? 그러면 차변에 만약에 그 만기가 단기다라고 가정한다면 차변에 단기 대여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이다. 3번.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하고 매출처에서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봤다. 상품 매출했다고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을 인식하면 되고요. 차변에 받을 어음 계좌금을 기록하면 될 겁니다. 4번. 약속 어음이 만기가 되어 당점 당좌 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우리가 어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만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돈 뭘로? 당좌 예금이라는 돈으로 받았다 이거지. 그러면 차변에 당좌 예금,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계좌 과목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그리고 어업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주된 영업 활동 아닌 거래로서 받았을 때는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이 아니고 미수금 계정 과목 쓴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개하려면 요 약속 어음이 뭐 주된 영업 활동으로 받은 건지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받은 건지 딱 정확하게 언급이 돼야지만 계정 과목이 정확하게 대변하는 계정 과목이 미수금 계정 과목인지 또는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인지가 판단이 될 겁니다. 됐죠? 어쨌든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확실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다. 문제 9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때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골 메뉴다, 그죠? 수익적 지출 뭘로 처리한다고요?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차변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말하고요. 자본적 지출은 차변을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를 모르고 아차차차 실수로 자산으로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비용이 작아질 거고, 그지? 자산이 쓸데없이 커질 겁니다. 비자 말고 좀 정식명칭으로 적읍시다. 비용이 작아지고 자산이 커질 거다 이겁니다. 쓸데없이. 자, 그러면 단기 순이익 영향 먼저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수익은 아무런 변동 없는 상태에서 비용이 작아져 버리면 당기 순이익 당연히 커진다, 그지?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자본으로 고스란히 그 영향이 간다고 했습니다. 당기 순이익 커지면 자본도 커진다. 최종 검증한다고 했죠? 재무 상태표 계정 과목으로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자산이 커지고요. 부채는 지금 전혀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일치하려면은 당연히 자본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커지는 거, 자본 커지는 거 분석이 맞다라는 거 검증까지 할수 있다. 분석 끝났죠? 요거가 재무적 영향이 되고요. 여기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 안 하는 거를 정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산 과대 계상 맞고요. 당기 순이익 과대 계상 맞고 비용 과소 계상 맞죠? 자본 과소 계상이 아니고 과대 계상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당좌 차월 계약을 맺은 후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수표 금액을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라고요? 자, 당좌 차월 계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좌 예금 개설함에 있어서 마이너스 통장 계약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마이너스 통장 계약한다고 했습니까? 당좌 예금에 돈이 막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자,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고 나서 돈을 우리가 모르고 아차차 뽑아 써버리면 자칫하면 우리가 발행한 수표 부도가 될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당좌 거래 계약 체결할 때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할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잔고보다 더큰 금액을 인출했을 때는 그 잔고보다 많이 인출한 거는 뭘로 볼수 있다고요? 은행에서 빌린 빚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기에 따라서 차입금 계정 과목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을 정답으로 찾아야 될 겁니다. 정답 4번.
문제 11번. 시산표의 작성으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시산표로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뭐라고 했습니까? 왼쪽에 있는 합계, 오른쪽에 있는 합계가 달라지는 그러한 오류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지금 찾으랍니다. 1번, 분계 차변과 대변 중 어느 한쪽만 정겠다. 그러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뭔가 달라질 거다. 그지? 이런 거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번, 분계 차변과 대변 계정 과목을 반대로 회계 처리했다. 차변에 올 계정 과목을 대변으로, 대변에 올 계정 과목을 차변으로 모르고 실수로 그렇게 잘못 분계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차변 합계, 대변 합계는 똑같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오류는 시산표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됐습니까? 3, 4번 마저 읽어봅시다. 차변과 대변 금액을 다르게 기입했다. 차변은 100만 원, 대변은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당연히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달라질 거다. 그지?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있다. 4번 분계 차변과 대변 모두를 같은 쪽에 전개한 경우 차변 100만 원, 대변 100만 원 해야 되는데 차변 100만 원, 또 차변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당연히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틀리다. 그지? 이런 오류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내역 중 차량 운반구 계정 차변에 기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회계 처리 문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보면 되겠다. 그죠? 기억. 차량 구입 시 취득세 지급. 뭡니까? 차량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는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지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부르고 비용이 아니고 자산 계정 과목으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기록한다. 맞고요. 니은 차량 구입 후 자동차세 지급. 자동차세는 차량 구입할 때 드는 지출이 아니고 차량 구입하고 나서 나중에 보유하는 동안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보유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요거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계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 계정 과목. 됐죠. 따라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계정 기록하는 게 아니다. 디귿 차량 구입 후 자본적 지출 지급. 자, 유형자산 구입한 다음에 드는 지출을 하더라도 그 성격이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또는 성능을 막 개선시켜버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출이므로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해당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지출은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 차량 구입 시 자동차 보험료 지급. 자동차 보험료는요.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지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계정 과목은 보험료 계정 과목 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거 내용과 마찬가지로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니까 요거 X라고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되어 있는 1번이 될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도 엄밀히 따지면 구입 후라고 문제 제시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그냥 구입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게 구입 후냐 구입 시냐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요. 엄연히 우리는 자동차 보험료라는 요 키포인트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문제 13번. 2017년도 12월 31일 장부를 조사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답니다. 2017년도 기초자본은 얼마일까? 뭐 단골 메뉴다 그죠? 빈값 채우기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당기순이익 플러스 기초자본은 기말자본이 된다. 됐죠? 그 공식. 기초재무상태표가 있고 기말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시된 거는 기말 재무상태표 내용입니다. 자산이 15만 원,
수익이, 자, 수익은 여기 표시할 수 있겠다, 그죠? 그냥 당기 순이익 바로 숫자로 계산합시다. 수익 빼기 비용. 30만 원 빼기 28만 원. 2만 원 되겠다, 그죠? 당기 순이익이니까 플러스라고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본에다가 2만 원을 플러스하면은 기말 자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채 총액은 8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기말 자본은 얼마 된다고요? 15만 원 빼기 8만 원, 7만 원이 기말 자본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만 원은 7만 원 되어야 된다. 그러면 X는 얼마일게요? 5만 원 되겠다. 됐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자료에서 당기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 금액은 이자 수익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 제시되어 있네. 총계정 원장만 잘 읽을 수 있다면 요거는 바로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반면 총계정 원장 자체를 읽는 방법 모른다 하고 눈등 장님이지 뭐. 답을 다 제시해줘도 답을 못 찾는 비극이 벌어진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읽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다고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자 수익, 수익 계정 과목이니까 네 자리 왼쪽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입니다. 대변이다, 그지? 그래서 잔액은 오른쪽에 나타날 겁니다. 증가는 오른쪽, 혹시 감소될 일이 있으면 왼쪽에 기록될 거다. 됐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표시된다, 이겁니다. 잔액은 어디? 네 자리인 오른쪽에 톡 튀어나옵니다. 8만 원 빼기 5만 원, 3만 원이 잔액입니다. 됐죠? 그리고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은 내년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올해만 그냥 유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 집계 가지고 당기 순이익만 탁 뽑아버리면 이제 수익 비용은 쓸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당기 순이익으로 집계가 돼야 되고 그 집계할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 과목이 뭐였다고요? 손익 계정 과목이었다 이겁니다. 손익 계정 과목으로 이름이 싹 바뀌면서 전부 없어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하고요. 3만 원이 정답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별 회계 처리 한번 참고로 한번 분개해 볼까요? 8월 1일 날 보통 예금 8만 원 이렇게 기록됐다고. 8월 1일. 우리 약간 오른쪽에 여기 적을까요? 다시. 8월 1일 차변에 자, 이자 수익 총계정 원장에서 오른쪽에 금액이 적겠다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 그렇게 회계 처리됐다 이 뜻입니다. 그죠? 대변에 이자 수익 8만 원. 그리고 반대편 계정 과목이 보통 예금이었다 이겁니다. 뭔 뜻입니까? 보통 예금 계좌에 돈 8만 원 들어왔는데 왜 들어온 거다고? 이자 받은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고 12월 31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이자 수익 총계정 원장이 차변에 기록되니까 차변에 이자 수익인 겁니다. 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반대편 계정 과목이 뭐다고? 선수 수익이라고. 5만 원. 뭔 뜻입니까? 8월 1일 날 보통 예금 8만 원 들어와가지고 기분 좋다고 전부 다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기록했는데 알고 봤더니 8만 원 중에서 5만 원은 내년에 해당하는 이자를 미리 땡겨서 받은 거랍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상 이자 수익 그 부분은 내년 장부에 반영돼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그 5만 원 부분은 수익이 지금 올해 수익이 너무 크게 기록된 거니까 수익의 감소로 기록합니다. 수익 네 자리가 대변이니까 감소는 당연히 차변에 기록되는 거다. 그지? 차변에 이자 수익 5만 원 기록하고 요거는 내년 거를 미리 땡겨받은 거니까 그만큼 내년에 받을 돈이 작아지니까 부채다. 그죠? 계정 과목 선수 수익이라는 걸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 결과 올해의
8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올해의 수익 부분은 얼마가 된다고요? 8만 원에서 5만 원 뺀 3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요거에 총계정 원장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진다. 분석 끝났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15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도출되는 매출 원가는, 요것도 뭐 단골 메뉴죠. 빨리 풀어봅시다. 기초 재고 50만 원, 플러스 단기 매입 160만 원, 마이너스 기말 재고 10만 원은 뭐다고? 매출 원가라고. 110만 원 빼기 10만 원, 100만 원이네.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72회 기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